어떡해. 진짜 뭐야? 예상 밖의 결과라 좀 실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또라이설 빗나간 거잖아. 어머? 빗나갔으니 다행이지. 실망은 왜 해. 야, 그나저나 너 뭐 아는 거 있어? 어? 뭐? 한쌤 누구 사귀는 사람 있냐고. 같이 사는데 알 거 아니야. 글쎄. 하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 왜? 그래도 요즘 한 선생님 많이 변했잖아. 알면서. 아유, 편들 사람을 편들어라. 그래, 뭐 누군가를 사랑한다 치자. 그래봤자 짝사랑일걸? 그 여자 뭐 폭탄 맞았냐? 한쌤 같은 성격을 누가 받아줘? 다 내가. 그리고 만약 한쌤이 사랑에 빠졌다면 당신의 다른 가설도 여지없이 빗나가는 거야. 어? 사랑에 빠지면 위험하다며? 네가 그렇게 주장했잖아. 온갖 호르몬이 분출되면서 혈류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파편을 건드리면 뻥! 끔찍해. 근데 지금 너무 멀쩡하잖아? 며칠 전 검사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둘 중 하나야. 사랑에 빠지지 않았거나 당신 가설이 틀렸구나. 세로토닌 처방, 엔돌핀 과다분비. 이거 다 호르몬 이름 아니야? 지금 집 앞 나와. 아, 일단 보고 얘기하자고. 밥 사줄까? 뭐 먹을래? 밥도 싫다? 그럼 확 쳐들어가서 다 까발려버린다. 어어? 셀 때까지 나와. 하나. 아 진짜. 둘. 이게 진짜 둘의 반. 에이. 왜 이래요? 어? 아니 안 가면 안 오나 보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구는데. 아. 아주 연애라도 하면 집착 쩔겠어. 너랑 그런 거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끝이죠. 어이가 없어서. 누가 받아주기도 한데? 됐고, 너 왜 상담받으러 안 오는데?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괜찮다고 진짜 괜찮은 게 아니잖아. 너 정말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번엔 운 좋게 넘어갔지만 다음엔 정말 감옥 가를 수가 있어. 그니까 얼른 치료받자. 고칠 수 있다니까. 이게 병이 아니면요. 어? 이게 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그런 애면요. 내가 나쁜 년이라 자꾸 막 남에게 갖고 싶고 그런 거면 어떡해요.